다행이네. 뭐야, 근데 말투가 왜 그래? 아니, 아주버님 생각이랑 형님 생각이랑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. 아니, 그럼 형수님은 형을 아예 미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생각이라는 거야?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, 뭐,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야? 아이, 뭐야. 간단하게 말해. 그러니까 엄마 말이 맞다고? 그럴 가능성이 많단 거지. 그러고도 남을 여자니까. 아니, 뭐 그런 집 있잖아. 딴 나라로 가면 골치 아픈 시댁 식구들 뭐 이렇게 경조사 다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일부러 이민 가고 그러는. 여자들 정말 무섭다. 넌 아니지? 난 그런 능력이 안 되거든. 다행이다. 아니, 그런데 말이야. 아무리 그렇다 쳐도 당장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엄마 반응이 좀 이상해. 뭐가? 아니, 엄마 그 형수라면 되게 이뻐라 하셨잖아. 근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미운 털백인 거더라고. 그래? 오, 아, 형도 되게 이상하다 그러고. 여지껏 엄마가 형수한테 좀 심했었나 봐. 좀 이상하긴 하네. 들어와서 살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시잖아. 어머니 찌개가 맛있네요. 그래죠. 그래 너 저 사표 낸 거냐? 네. 그럼 그저 간단한 회사는 바로 옮기는 거야? 다음 주까지 정리하고요. 네 엄마 저러는 거 저 섭섭해서 그런 거니까 그 네가 이해해라. 응? 그래. 이혼하고 가랬는데도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. 엄마. 저녁을 그렇게 드시다 말면 어떡해. 아주 내 말은 아주 무시해도 된다 이거야? 엄마, 새언니 그냥 좋은 마음으로 보내줘. 너 내 말을 다 뭘로 듣는 거야? 독이만 쏙 빼가겠다는 심사잖아? 그걸 보고 내가 그냥 있으란 말이야? 오빠가 아니래잖아. 아이, 몰라. 갈 거면 이혼하고 가라고 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. 새언니한테? 아이고, 그래. 내가 무슨 호락호락하게 지수에 넘어갈 줄 아나 보지? 오빠도 중간에서 곤란하겠다.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마누라를 얻으래니? 야야, 여기 있는 고기 네가 먹었어? 어, 내가 구워 먹었지. 정말 그 고기를 너 혼자 다 먹었다고? 어, 막 갑자기 속이 허한 게 막 땡기는 거 있지. 어머나,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. 왜? 엄마 아까워서 그래? 아, 딸이 고기 좀 구워 먹기로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두 근이나 되는 고기를 거의 다 먹어 치웠으니까 그렇지. 너 혹시 집에 누구 왔었니? 뭐? 누구 데려와서 먹인 거 아니지? 아우, 엄마! 아니, 누가 먹었던지 잘 먹었으면 되는 거지 뭘 어째서 그래요? 아, 맞아! 응? 그치? 그래. 아니, 근데 언니랑 오빠는 오늘도 안 왔나 봐? 응? 언니, 오빠 당분간 안 올 거야. 오빠도? 왜? 우리 아들이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을는지 모르겠다. 그지? 아휴, 고마워나 할라나 모르지. 글쎄 말이야. 여보, 응? 당신 약속 꼭 지켜요. 무슨 약속이 들었나? 어머, 잊어봐. 아, 이제 우리 들어가 봐야겠다. 엄마, 오늘도 안방에서 잘 거지? 네 아버지 포근한 소리에 오늘은 그냥 소파에서 자야겠다. 어머니, 그러시면 안 되죠. 제가 소파에서 잘 테니까 어머니는 도희 씨하고 방에서 주무세요. 아이고, 아니네. 그럴 필요 없어. 엄마가 그러니까 영주 씨가 불편하잖아. 영주 씨를 꼭 소파에서 재워야겠어? 얘는, 아니 누가 이서방 보고 소파에서 자라고 그랬어? 그게 그거지 뭘 그래. 엄마가 소파에서 자는데 영준 씨가 내 방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울겠어? 아, 코 안 골면 되잖아. 아유. 갑자기 또 여기 와서 있겠다고 그러는지. 아, 기특하지 뭘 그래. 뭐가 기특하다고 그래요? 아, 우리 서운할까봐 그 마음 써서 온 거 아니야. 별로 반갑지도 않고.
그만큼 뭐야. 안나 이 사람 아버지도 자놓고 못 났지 새삼스럽게 내외를 해. 아 그럴 게 아니라. 어? 왜 그래? 뭐야? 우리 이불은 따로 덮고 잡시다. 당신도 불편하잖아, 그치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그래 그러자고. 아이고 뭐 누가 무슨 한 입을 쓰고 싶어서 안 달리나 줄 아나. 아이고 참. 아이고 참. 이불도 안 끌어다 입고 아주 좋구만. 좋아. 뭐? 이혼하라고 가라고? 겁주려는 거겠지. 내가 그래도 가겠다면 어떻게 하겠어. 도기 씨가 이미 허락했는데. 어머니하고 무슨 얘기 있었던 거야? 별일 아니야. 뭘 하시는데? 어머니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는 건 이해하겠는데 하지만 아니야. 그래서? 너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. 내가 당신만 빼내가려고 한다고. 어머니도 좀 심하신 부분이 좀 있지. 정말 왜 저렇게 심하시게 그러시는지. 처음엔 아이 문제 때문에 날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 이젠 아주 날 미워하게 되신 것 같아. 그런 건 아닐 거야. 내가 괜한 분란만 만드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 미안해. 그런 생각하지 마. 당분간 어머니 눈치 보여서 어떡해. 어머니 화내실만해. 참고 잘해야지. 아, 자, 할 얘기가 있어요.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. 이미 알고들 있는 것 같은데. 그냥 소문으로요. 그래요?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미리 말 못한 거는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. 괜찮습니다. 좀 섭섭합니다. 어디로 가세요?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. 뭐 저녁으로 할까요? 사신다고요? 그래요.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하죠. 저기 나 보고 좀 하고 올 테니까 이번 시즌 마케팅 방안 회의 준비 좀 해줘요. 네. 네. 와, 완전 봄바람이네. 집에서도 저래요? 공과사가 완전 다르죠. 집이랑 같겠어요. 그런데 어느 회사로 가는 거래요? 직접 물어봐요. 일단 지금은 직장 상사니까 저는 자세한 건 모르는 겁니다. 에이, 뭐예요? 그러면 누가 오는 거지? 어때요? 어제 좀 진전 좀 있으셨나? 야 오늘 점심 도가리 강이세. 아유 알았어 알았어. 이쪽 담으시게. 아 됐어 됐어. 아 내가 한번 봐드릴게. 봐드릴게. 아이고. 어때요? 단가가 안 맞아요 단가가. 예전에는 괜찮았었는데요. 아니 좀 컸다고 말이야. 그 은인을 몰라보면 안 되지. 아니 그러게 말이야. 아니 저.